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29일 목요일 성요한 세례자 요한의 순환 기념일이죠. 오늘은 연중 21주간 목요일에 연중 말씀을 나눠드릴게요. 세례자 요한의 순환 기념일은 미사 때 스트리밍으로 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런 점에서 복음은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51절. 어제 복음에 이어서 나오는 건데, 24장 42절에서 51절은요, 깨어있어라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어제 복음에서는 23장 27절, 32절 그 전에도 계속 불행하여라 하는 그 바리사이들과 율법 학자들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의 말씀했다면, 이제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우리 모든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이 42절부터는 깨어 있어라. 너희 주인이 어느 날에 올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명심하여라. 도둑이 밤몇 시에 올지 주인이 알았더라면 깨어 있으면서 도둑이 자기 집에 뚫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준비하고 또 있어라. 생각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충실한 종과 불충실한 종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런 점에서 오늘 저는 이 영적인 경계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깨어 있으라 하는 말씀. 어느 날에 오실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준비하라는 것이죠. 이 준비라고 하는 것은 소위 탐험가들의 표어이기도 해요. 탐험가들은 항상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 성경의 모티브이기도 합니다. 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은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방어운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돌발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른쪽에서 다른 차가 오지 않는지, 교차로에서는 빨간 신호등이 정말 없는지 있는지,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군대 생활에서도 보초는 경계를 게을리하면 안 되잖아요. 경계해야 되고 또 잠깐 잠들어도 안 되잖아요. 잠들면 처벌받고 그랬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하느님의 선물, 은혜, 영감처럼 불행도 역시 갑자기 오게 돼 있어요. 뭐 우리가 불행 온다고 생각하면 다 준비하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준비도 없이 갑자기 오는 것이, 그런 점에서는 준비와 불행에 대한 우리 준비로 얘기할 수 있겠죠. 성경은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 모두 이러한 예들, 깨어 있어라, 준비해라, 불행이 갑자기 닥친다 하는 것들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경은 준비서예요. 깨어 있는 불행을 막기 위해서, 희망을 또 만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이런 예들로 가득 차는, 왜 그렇게 이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을까요? 우리가 인간을 살면서, 우리가 인간들은요, 기계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기계의 기능과 또 사람들 사이의 만남, 이거 상당히 차이가 좀 있잖아요. 기계는 굴러가는 대로 굴러가는데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죠. 그런데 시스템은 저절로 굴러가는 게 아니라 사람이 스위치를 눌러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에서는요, 우연히 맡길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제대로 이렇게 돌아가야 되니까. 그런 점에서 이 기술에 있어서의 공식은 다양한 움직임의 거리와 시간을 설정해서 철저하게 검사하고 고증해서 규칙대로 가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요, 사람은 메커니즘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스템으로 돌아간다고 하지만 사람은 그런 메커니즘이 아니잖아요. 기계적인 부분도 있지만 기계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AI가 오지만 없어지지 않을
직업 중에, 뭐 직업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성직자는 사라지지 않죠. 사제 수도자는 사라지지 않아요. 왜? 우리는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사람들은요, 자유롭고 자연스러운 관계를 갖고 있고, 친구들과의 관계는 매번 새로워진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도 똑같습니다. 메커니즘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오늘 복음에서는 충성되고 슬기로운 종, 그 종이 바로 그 주인이 그를 그렇게 종으로 맡겼다는 것이죠. 충실과 불행, 불충실한 종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주인이 종에게 자기 집안 식소들을 맡겨 그들에게 제때 양식을 내주게 하였으면 어떻게 하는 종이 충실하고 슬기로운 종이겠느냐. 행복하여라.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에 그렇게 일하고 있는 종. 주인은 자기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못된 종이어서 마음속으로 주인이 늦겠구나 생각하고 동료들을 때리기 시작하고 술꾼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면 예상치 못한 날, 짐작도 못한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를 처단하여 위선자들과 같은 운명을 겪게 할 것이다. 거기서 그는 울며 일을 할 것이다. 위선자들 운명. 어제, 그제 계속 마태복음 23장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이 복음의 비유는요, 우호적인 만남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요, 이게 정해놓고 어떤 점수를 정해놓고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최후의 심판을 예고하는 서문과도 같아요. 개인 생활과 하느님 나라 천국의 법, 다시 말하면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비교하는 것이 이제는 하나의 법으로 합쳐진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0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그러면 임금이 대답하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이니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바로 너희가 내게 한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이게 준비하고 살아가는 이 비유에서 사랑의 완성, 다시 말해 사명의 임무가 제시되고 있어요. 인생 여정을 시작할 때 모든 젊은이들은요, 자신의 미래에 대해 생각하죠. 책임감이 있으면 삶의 의미가 뭔지, 자신이 하느님으로 받은 소명이 무엇인지 자문해 볼 수 있어요. 소명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소명의 최종 목적은 누구에게나 같아요. 누구도 자신만을 위해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일이나 이상을 위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것들은 길을 표시하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목적, 즉 다른 사람의 구원을 달성하고 돕도록 하는 거예요. 돕는 일. 수도자의 대부이신 수도원장 성 안토니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구원은 다른 사람들, 다시 말해 우리가 그의 선을 위해 행한 일에 달려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복음에서 불충한 종은 어떻게 했어요? 불충한 종은 동료들을 때리고 주인이 늦게 오려니 하면서, 그렇죠? 술꾼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고 지도자가 돼가지고 계속 술 먹고 이런 것들이 많이 드러난다면 그건 친교가 아니라 침묵이거든요. 침묵도 필요하지만 그를 처단해서 위선자들과 같은 운명을 겪게 할 것이다. 매일 신문이나 또 유튜브 방송에서 보면 끔찍한 보도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수년 동안 제가 호주에서 한 4년 있다가 작년에 와서 지금 1년 반 정도 됐는데 너무너무 상상 이상으로 끔찍한 보도들이 많아요. 사람들은 이런 것이 세상 돌아가는 방식인가 하고 묻고 있죠. 하지만 세상이 이렇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인 거예요. 누구라고 할 것이 우리 모두가 만들었다고 몰타는 게 아니라 누가 만든 것을 정확하게 표시도 해야 되고 좋은 소식도 많이 전달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던지는 책임도 바로 우리 것인 거예요. 모든 악에는 항상 두 가지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 악을 저지르는 사람과 악을 저지르는 사람, 그것을 보고 침묵하는 사람이에요. 두 개. 저지르는 사람, 그걸 보고 침묵하는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더 깊이 들어가서 책임을 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폭력이 존재한다면 첫 번째 범인은 바로 책임자들, 우리 자신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내 탓이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물타기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진정으로 이렇게 말하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자신의 잘못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낙관도 주십니다.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이 건강한 영혼 돌봄. 이 책을 여러분 많이 애용해 주시고요. 그런 점에서 이 사람들은요, 유튜브라든가 신문이라든가 방송 매체를 듣고 읽으면서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내가 무엇을 할수 있을까? 특히 책임 있는 사람들은요, 제대로 일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세상의 폭력이 사라질 때까지 그는 정말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알아가는 거, 부끄러운 줄 아는 거, 책임자들이 부끄러워하는 줄 알아야 돼요. 부끄러운 점은 뻔뻔한 거. 안 됩니다. 동료들을 오늘 보세요. 불충한 쪽이 막 때리고 술 먹고 뭐 어울려서 술꾼 누가 먹고 마시면 예상치 못한 날, 짐작도 못한 날 종이 와서 위선자들과 같은 운명을 겪게 할 것이다. 거기서 이 울며 일을 갈 것이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도 이런 부분에서 우리의 축복이 이 세상을 좀 우리 삶이 밝아지기를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영혼돌봄 많이 좀 구입해 주시고 또 우리 이 가톨릭 책방 유튜브가 5년째 하고 있는데 7,000명 구독자가 넘어섰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을 초대해 주시고 만 명, 2만 명 다른 거 욕심 없어요.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최고의 목표이고 또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감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성교 부탁합니다.